이렇게 얘기했죠. 그치. 전번에 이제 소희가 공부하고 나서 간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쪽지를 보내놓은 거야.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전에 소희가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옛날에 내일은 3세트. 말하기 쓰기 시험 예정이고 해갖고 소희가 시험을 쳤어. 그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다음에는 오 말하기 쓰기 시험 준비하기 숙제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왔을 때 여기서는 3을 쓰기 시험 쳤잖아. 그리고 저희가 집에 갔지. 집에 가서 여기 올 때까지 시간이 있었지. 그동안 요거를 해놨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어젯밤에 이쪽지를 보냈어. 그치? 선생님, 전번에 밤에 쪽지는 잘. 네,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 이거 옛날에 낮에 말하는 거야. 그가 그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 오늘 숙제 내놨으니까 서희 네가 오늘 오면 오 말하기 시험 칠 거다 했는데 서희가 들어왔을 때 서희 공부하고 왔니?라고 물어본 게 이걸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오를 말했는지. 근데 서희가 몰랐으면 안 했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 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오기 전에 오라는 거요 사이에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는 이란 말이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다음 거를 오기 전까지 해야 될게6 말하기 쓰기 공부해 오는 거지. 오늘 시험 치고 나서 집에서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는 6을 공부해 오는 거지. 이 쪽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제?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를 해보겠습니다. 너희들 아직 어리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해 주는 거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복습 확인을 하는지를. 알겠지? 서희랑 혜리는 이제 쪽지 보낸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오늘 단어 카드네, 서희는. 오케이. 그렇지. 배고픔은 뭐다? Hungry. Hungry. 오케이. 한글이 한번 써볼까요? Hungry. Hungry 이런 소리가 아주 hungry. 소리가 이런 소리 나죠? Hungry. 그쵸? 그럼 얘가 이거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얘고. 그 다음에 응 소리 나니까, NG라 했지, NG. NG가 응. 그 다음에 그 소리 나는데, G가 그 소리 나니까, G는 또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R 소리 나는 R. 그 다음에 E 소리 날수 있는 Y. 이렇게 해서 얘가 뭐다? Hungry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Hungry. Gre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호랑이는 뭐죠? 타이거라도 한번 써볼까? 타이거. 선생님은 좀 못됐어가지고 철저하게 복습을 하는 걸 좋아해요. 선생님 못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공부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못됐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못됐대 말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한번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이런 소리 나죠? 선생님한테 내고 가세요. 좀.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아이가, 아이 소리 나는 타이드, 타이. 여기요, 타이. 그 다음, 그 소리 누가 내죠? 그렇죠, G가 그 소리 났죠. 그 다음에, 얼은 누가 낸다? ER. 그래서 얘가 뭐다? 타이거. 됐습니다. 타이거. 맞았나요? 연습을, 그래서 집에서 연습해오라는 게,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이거 있죠? 선생님이 이거 어떤 식으로 해? 이 클래스 카드의 뜻 보여주고, 서희한테
영어로 말하라 하지. 그치? 그런 다음에 한번 써보라 하지. 이걸 서희가 집에서 이렇게 해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 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치? 조금 조금씩 하면 나중에 점점 빨라져서 금방금방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고 100점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습이, 노력하고 연습을 해오라는 얘기인 거죠. 타이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안한. Sorry. 들어가 볼까요? Sorry. 혜리도 써야 돼. 쓰기 연습해야 될게 있어. 공책 가져가서 써봐. 혜리도 참. Sorry. 쓰면서 말하면 제일 빨리 익히고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쓸때 조금 힘들긴 하지만. Sorry. 확인해 볼까? 오케이. 틀린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쏘 소리 날수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R 두 개. 그 다음에 Sorry. 됐나요? 오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Sorry. Sorr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집에 공책 있잖아, 거의. 그걸로 연습 조금씩 하세요. 몇 개만 골라서. 확실하게 쓸수 있는 걸몇 개씩 조금씩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우는. Fox. 들어갑니다, Fox. 얘는. Fox. 오케이. 그 다음에 졸리는. Sleepy. 한번 써볼까요? Sleepy. Sleepy. 선생님 꼭 쓰기 어려운 것만 써보라 하죠. 슬리피. 슬리피. 오케이, 한번 볼까요? 슬이네, 슬. 몇 가지 맞았어요? 슬. 그 다음에 이 소리 조심해야 되는데, 얘가 이 소리 됐죠? 그 다음에 내가 피죠. 피 슬리피 됐습니까? 오케이. Sleepy. 계속해서 사슴은 Dear Dear. 이렇게 생겼습니다. Dear. Dear. 그 다음 슬픈 Sad Sad. 이렇게 생겼습니다. Sad. Sad. A가 에 소리 난 거죠. Sad 이렇게. 다음 구멍은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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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니 이름 뭐니? 해서 물어봤더니 내 소리가 H가 후, O가 O, E가 니 이름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자기 이름 얘기한 걸로 L이 어 합쳐서 Hole. Hole. 소리 안 나는 E. 그다음에 어리석은 Foolish. 왜 니가 해? 오지. 방해하면 안 돼. 하고 왔어? 클래스 카드? 오케이. 그럼 뭐 바로 할 거였다. 맞아, 맞아. 선생님이 막 Foolish. 여러 가지 문자가 헷갈렸어. 폴리시 없어 볼까요? 폴리시. 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후겠지? 어느 거? 우 소리. 우 소리는 오오가 우 됐어요. 오오. 오오. 을 소리는 L이 되겠지. 여기까지 소리가 full이네, full. 그 다음에 이 소리, I. 그 다음에 쉬 소리 SH Foolish 있습니까? Foolish. 난 버벅이 아니다 그렇지 Not. 난 피곤한 Tired Tired. 다음에 뭐 아래로 Down Down. 바쁜 busy Busy.
뭐뭐해 보인다. Look. Look. 그다음 돕다. Help. Help. 클래스 가서 공부하고 왔어? 폰 없어? 어, happy. Happy. 폰 없어? 그다음 안으로. 폰. Into. Into. 뭐뭐 안으로. Into. Into. 토끼. Rabbit. Rabbit. 오케이. 그래서 시험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숙제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학원에서 다음 거 공부하고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확실하게 쓰기 연습까지 하고 오든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혜리 준비됐나? 오케이.